사악한 자도 없이 성례를 취하여 저주에 이르게 되지만 성
세월호 교제 왔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 거룩한 승리를 우리의 백성들의 기적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종교를 고백할 때에 경순과 기업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말씀으로 사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도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지 않고서 이 식당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하여 이 거룩한 승리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열렬히 사랑하는 대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승리에다 허락한 모든 구가물들과 저주받을 과물들을 신성모두 그리며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에 대해서 가르쳐진 그 질서에 만족해야 하며 그것에 대하여 그들이 말한 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찬 시과관계에서 주님께서 공연이 괜히 듣기 좋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유 있다. 명하시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주님께서 말하신 그 영적 내용이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 주님께서 내 몸이라 하실 때 그걸 받아먹는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의 몸이 그 영혼을 돕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 나를 통해서 비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그 사람은 자를 받아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 느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헛되이 명하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모두 안에서 예수에게 제시하신 바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혜에 감추어진 행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말씀하시죠. 그것은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진행된다.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데 이면적으로 그 영혼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어디 뭐 어디 뭐라는 그 유대인 선생과 그런 대화를 하셨을 때 주님께서 영적 사실을 설명하실 때 누가 어디 뭐는 육체적으로 말씀을 할 때 이 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야 된다. 그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까? 무엇이 있는지 모르듯이 나라가 나야 됩니까? 이렇게 육지에서 말합니다. 이 바람이 위로 불매 마치 바람 부는 것과 같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물이 속으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할 것인가?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증거도 있는데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러죠? 신명을 하는 사람도 다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분출할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온갖과 신명이 이 뜻과 잔을 먹는 그 사람에게 육안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 주의 몸과 피가 제공된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라 그렇게 말할 때 그건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걸 부인한다고 해서 또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는 방식은 입으로 먹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에 의해서 성령으로 먹습니다. 영적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입과 함께 되지만 육체와 함께 되지만 지금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 목숨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떡과 잔이 나누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손을 가지고 입에 넣습니다. 성전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행동을 우리가 할 때 영원한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관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믿음으로 그리고 성전을 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방향과 그러니까 신비한 방식에 따라서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주님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사람들 사도의 신비에서 하늘에 걸어서 전무하신 하나님 목표를 가진 자이십니까? 하나님 하늘에 걸어서 그래서 성자와 성자이신 바라가 무엇이냐 하늘에 오르신 것이 있고 장차 일어날 것이냐 그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것이 주님의 현재 무엇이 몸을 가지신 주님의 현재 장소는 그것입니다. 말할 때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 그것이 맞습니다. 몸을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주의 성령과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교수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 믿음이 우리와 교자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은 천상 지하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그분 그 주님의 자리와 하늘 보좌 우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잔치는 영적인 대학과도 같다. 영적이 됐으니까 영적이 됐으니까 이 몸이 없는 사람이십니다. 그렇지만 몸이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아듣기 쉬우니까. 알아듣기 쉬우라고 영적인 일을 몸에 먹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먹는 것이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우리가 몸에 가서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우리가 좋은 식단을 받아서 좋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분명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잔치는 그래서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인격으로 우리를 그 상대자로 삼으시고 그 자신을 즐기도록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공로를 즐기도록 그 자신과 그분이 이루신 공로 어떻게 이루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루신 공로 그것이 바로 사람의 치밀 스승에게 공로 이제 공로를
Amcuyuz, Emel Bogd amcasının çeşmesi. Öncelik bu fevolu kazanlar. Thank you.
그리스도가 물리적으로 그리스도가
tentazione di salvità, con lo spirito di me. Mosto se akara, mosto sunsai sunari kutumi e sato kakirata. Sato kato mosto se yuji e tsuji yukita shima. Sumi e tsuji yukita tsuji yukita. Sumi e tsuji yukita tsuji yukita tsuji yukita. Kresi e rata yukita yukita mabu sa shima. Tunga sumi e rata tsuji. Thank you.
세상에 심원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심으로 구입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거죠. 그 능력을 보고 만났다는 것이 분명히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바라신 것들은 이 도에는 내가 가운데 듣고 등교될 것도 마음들이라 누가 마술사는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등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와만 백화적으로 교제하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자는 백화적이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집 가운데서 목숨하고 장군하고 마음을 속당하게 그것이 성장을 없애고 성장을 모험으로 알리고 충분히 하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집 가운데서 조회할 때 겸손과 두려움으로 봤습니다. 뭘 고백하며 기독교 성도를 고백할 때 무슨 믿음을 고백할 때 뭘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독교 성도를 고백할 때 믿을 때 예배를 받으시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빵을 먹고 이 살을 마시므로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삶과 조심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 전서 2장에서는 예수를 씻은 자의 증거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한 형태의 성질이 있다. 그래서 악자물 그래서 지어서 하려 부자들 자꾸 가져오고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부자들도 있어서 이렇게 부자 성도들이 나눠주면 이렇게 먹는 그런 분인데 실수 없어서 많이 가져와서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다 먹어가지고 마셔가지고 피하고 마주온 사람도 가난한 친구들은 뭘 붙어 있고 누군 무시해서 먹어 있고 누군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기가 굉장히 지시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지 말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운동하면 죄 먹는 거 피를 먹는 죄가 신사도들 이상이 때문에 뜸을 떼며 하는 것이 예식으로 부르신 주의 애착의 그 모습을 뭔가 생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동요 보면 안식일 첫날에 우리가 뜸을 떼려 하여 그랬더니 그때는 예찬이면 성성도 의식을 하고 있으니 뜸을 떼며 스탭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첫날 주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첫날 주일 아침에 주일에 우리가 뜸을 떼려 할 때 특별히 성찰면 모임 운동식으로 그렇게 그 모임을 깨기 위해서 뭡니까? 이 바로 서로가 성경을 남겨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정리를 좀 따로 따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집에서 떡을 떼며 대표했죠. 성도들이 기도해서 떡을 떼며 성도들이 기도했죠. 이 고린도 전서 주변으로 성도들이 신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상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볼 수 있기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이웃은 연결이 사는 대로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이다. 율법의 조화가 뭡니까?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사랑,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또 멋있어 인조 신이라는 성경을 읽어봅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살고 보자 성경이라고 하나님 사랑, 성경, 사랑, 사랑,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변질된 성례를 주장했던 로마 카톨릭으로서 견제한 그런 겁니다. 이 성례에다가 화합한 모든 부담을 저주받을 고함물들을 무엇을 여겨 신성 모두 물리며 가졌는데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것이 내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의학을 받는 순간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 통합니다. 우리는 되게 깨끗이 해야지. 그래서 저는 밥도 못 먹잖아요. 주님의 몸을 먹다 그 몸을 안 먹잖아요.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치신 그 지세에 만족이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너무 신기하게 멀치는 것지 마라. 단순하고 민감하지. 그것에 대하여 그들이 말한 대로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 마라. 시간에 걸쳐서 세계도 배우고 성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과 관리로서의 물, 세계의 생물, 성찰의 성법과 얻어주고 그들 유효받을 때에 그들이 지시하는 그것이 뭐죠? 영적 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수도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맛있다.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습관을 될 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된 것입니다.
chiesa di Roma nella città. Tanto però, Thank you.